미국 제록스사의 파크라는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마크 와이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제록스사라는 게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제록스가 뭐 하는 회사죠? 제록스가 복사기 판매하는 회사예요. 복사기를 판매하고 만드는 회사인데 그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제록스사의 파크라는 연구소에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록스사가 이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들을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신기술이 막 개발이 됐는데 이거를 상품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록스사에 있는 파크라는 연구소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걸 뭘 하고 싶은데 아쉽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밖으로 이 기술을 갖고 나옵니다. 우리가 요즘 세대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용어가 스핀아웃이라는 용어 아세요? 스핀아웃. 뭐냐면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새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스핀아웃이라고 하는데 제록스사에서 만든 다양한 기술들이 결국은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서 빛을 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애플에서 쓰고 MS사에서 쓰는 윈도우즈 있죠? 마우스. 마우스를 제일 처음에 개발한 데가 어디게요? 제록스예요. 의외죠? 그러니까 이 제록스라는 데가 의외로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여러 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신기술들이 여기서 많이 개발을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이 연구소가 상품화를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장돼 있다가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쓴 다양한 기술들이 많아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 기술들 중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우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윈도우즈 이런 개념부터 시작해서 윈도우즈도 여기서 처음 그런 개념이 나와서 그걸 상품화시킨 게 애플하고 MS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실제로 활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비쿼터스라는 것도 이 마크 와이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파크라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프로젝트가 유비쿼터스 컴퓨팅 프로젝트로 해서 88년도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움직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밖으로 알려지면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88년도에 준비했던 게 결국은 2004년도, 2005년도 때 우리나라에서도 붐이 일어났고 아마 90년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2005년도 요때쯤 막 붐이 일어났던 시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비쿼터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있죠. 결국은 여기서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원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행복. 인간의 행복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행복하고 문화창출, 복지 향상을 해줄 것이냐 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젝트 중심으로,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런 기계들이, 컴퓨터들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막 일일이 막 움직이고 이러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모든 사물들이 지능을 갖고 있어서 사람이 내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자동으로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물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 아주 어떻게 보면 이런 세대가 유토피아가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서는. 기계가 도와주는 게 오히려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랑 오히려 멀어지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거는 틀리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이런 목적들은 우리가 빅데이터든 컴퓨터든 유비쿼터스든 결국은 뭐예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기계랑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가끔 까먹죠. 사람 중심보다는 이 기계와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너무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 기술을 개발하려는 목적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학문을 하고 배워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잘 하세요. 내 원래 목적에 뭐였는지를 자꾸 까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비쿼터스의 특징을 이제 모든 네트워크에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즉, 단독 컴퓨터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컴퓨터들은 다 연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컴퓨터 이런 거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들 집에 다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 있죠? 인터넷 다 사용하죠? 네, 막 그런 거를 보시면 되고 인간화된 인터페이스로서 여기 보면 뭐예요? 인비저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야 돼요. 가면서 어 여기 뭐가 있네 이게 아니고 보통 보면 일반 사물 속에 다 임베디드, 임바디드 돼 있어서 우리는 모르는 거죠. 사람은 모르게 그 안에서 다 어떤 현상이 자동으로 그 안에서 다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동화돼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상의 공간이 아닌 즉 컴퓨터,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 전자적인 공간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현실 세계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임바디드 돼야 된다라는 거죠. 실체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IoT의 개념이죠. IoT라는 게 결국 이 사물이 그 안에서 옛날에는 물리적인 사물만 있었다가 그 안에 컴퓨터나 이런 지능이 그 안으로 사물에 들어와서 근데 자기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는 움직일 수 없죠. 그죠? 컴퓨터처럼 움직일 수 없으니까 결국은 가상의 공간인 가상의 세계, 즉 인터넷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주고받고 데이터가 들어가려면 가상의 공간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어떤 뭘 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파악해서 와서 자기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한테 그거를 알려주고 도움을 주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세대. 그게 유비쿼터스 혁명의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비쿼터스라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게. 예. 그래서 유비쿼터스는 임베디드라는 건 뭐냐면 내장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말을 많이 쓰죠. 가상현실. 그거는 이제 사이버 세계에서 보여지는 우리 물리적인 공간이 사이버 세계에서 들어가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물들이 정보로 변환돼서 그래서 전자로, 일렉트로닉으로 변환이 돼서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는 세대. 이게 정보혁명 세대죠. 정보혁명이 요거를 나타내주는 거고. 근데 유비쿼터스에서는 반대의 개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컴퓨터가 이제 모든 사물의 내장이 되면서 바깥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개념이죠. 그걸 임바디드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약간 영어로 치면 임베디드, 임바디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임베디드라는 건 내장됐다라는 거고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고 임바디드는 구체화됐다, 실현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모든 사물에 들어가는 세대. 전혀 정반대의 세대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컴퓨터가 비쌌기 때문에 한 대 컴퓨터에 여러 명이 다 달라붙어서 썼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이제 분산된 이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PC 세대가 도래하고 이게 80년대에 들어오면서 90년대 PC 세대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고 그 PC 세대를 좀 벗어나서 그리드 컴퓨팅이라든가 이제 일이 한 명이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쓰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다가 지금은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시대가 이제 그런 사회가 도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뭐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생소하죠. 여러분들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요즘은 IoT라는 말을 다 쓰니까. 그러면은 이제 IoT라는 말하고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차이가 있느냐. 그냥 요즘은 IoT라는 말을 쓰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맞는데 IoT는 유비쿼터스라는 거는 이러한 전체 인간 세상에 변화된 전체 큰 그림을 그려놓는 게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써서 썼던 거고요. 그 유비쿼터스를 세상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요. 이제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이나 연구소나 여기서 개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Think of Thin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물들이 생각하는 사물을 만들자.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물 인터넷의 전초전이죠. 이제 그게 발전이 돼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현실화 될 때 더 상용화가 지금 빨리 되고 있으니까 우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IoT라는 게 이제 유비쿼터스 전체로 보이실 수 있지만 유비쿼터스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사상 개념 이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프로젝트와 하나의 기술로서 IoT라는 게 들어와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 이런 빅 IoT라는 게 움직이면서 결국 그 안에서 데이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게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빅데이터랑 IoT랑 움직이기 위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니까 뭐예요? 클라우드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결국은 이런 거예요. 다 기술들이 연결이 되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유비쿼터스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한 목표점은 지향점은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전 용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빅데이터를 설명하면서 굳이 유비쿼터스라는 옛날 말을 끄집어내는 게 이 유비쿼터스라는 사상을 이해해야지만 IoT든 빅데이터든 뭐 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이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 되셨죠? 유비쿼터스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88년도에 제록스부터 시작해 됐는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있죠.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건 이제 웹입니다. 웹. 여러분들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개발된 지가 별로 안 된 것, 그러니까 옛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90년대, 80년도 후반에 개발돼서 90년대부터 웹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따따따. 월드 와이드 웹. 그래서 홈페이지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는 게. 그 시대 전에 벌써부터 이런 컴퓨팅이 유비쿼터스라는 환경에서 움직인다라는 게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MSI의 Living, Easy Living이라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CAM, Technology, 뭐, 그 다음에 HP의 Cooltown, 이게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용어에서 이제 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Pervasive Computing. 이런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IoT라는 용어는 그때는 안 썼지만 생각하는 사물. 이거를 해서 움직이다가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년도 때 막 확산되면서 2010년도 때는 뭐 전성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제 그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CAM 테크놀로지, 사이언트 컴퓨팅, 인비저블 컴퓨팅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노메딕이라는 말도 있고 퍼베이시브도라는 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많이 죽었는 이제 별로 안 쓰는데 웨어러블 컴퓨팅이라는 용어는 많이 쓸 거예요. IoT와 더불어서 웨어러블 컴퓨팅. 몸에 부착하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스마트 시계 워치 있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웨어러블 컴퓨팅의 하나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용어들이 다양한 용어들이 이제는 정리가 돼서 요즘은 IoT 뭐 이렇게 몇 가지 용어로 이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특징들은 뭐냐면 결국은 컴퓨터들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다 결국은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연결이 된 세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연결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비저블하다. 이제 사용자 눈에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원래 유비쿼터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도 그 안에 컴퓨터가 작동되는 거 없죠. 그냥 본래 그냥 사물 그대로예요.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인비저블하다. 그 다음에 가상 공간이 아닌 실질 세계라는 의미죠. 그래서 가상 공간의 한계점은 뭐냐면 정보 혁명의 한계점은 내가 컴퓨터로 가서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접속을 해야지만 들어가는 시대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죠? 핸드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단말기죠. 이 스마트폰이 이제 개발 스마트폰의 용 이제 그 용도가 이제 이때부터 많이 활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들은 몰랐던 핸드폰 시대가 있었어요. 응? 시티폰 이런 거 모르시잖아. 여러분들 저거는 아세요? 공중전화기는 아세요? 알아요? 시티폰은 공장기 공중전화 반경 1m 안에서만 통화가 되는 그런 핸드폰이에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대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화된 인터페이스.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한테 유용하게 접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쓰기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람이 편리한 뭐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비쿼터스라는 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물리적인 공간, 전자 공간, 결국은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기술 요소가 뭐가 돼야 되냐면 센서죠. 사물하고 사물하고 간의 네트워킹이 형성. 아까 전에 유비쿼터스는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랬죠?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고 물리적으로 연결된 게 결국은 가상 인터넷하고도 연결되고. 그 모든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리적 세상과 가상 세계가 이제 융합하는 거죠. 그게 유비쿼터스의 핵심이고요. 그러려면은 이 사물들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용어로 치면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야 되는 사물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센서, 정보를 내가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모든 분석 시스템은 클라우드에서 움직이는 거죠.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분석해서 움직이는 정보를 갖고 와서 결국 내가 그 정보를 받아서 움직이는. 결국은 센서 기술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연동이 돼서 융합돼서 하나로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IoT에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로 센서를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IoT라는 용어를 쓰려고 그러면 항상 센서가 같이 붙어 다녀요. 센서 기술, 센서 기술. 뭐냐면 사물들 간에 연결해 주려면 센서 간에 연결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빅데이터가 왜 빅데이터냐? 우리가 옛날에 썼던 정형화된 그런 데이터들 또는 그런 것들이 입력이 된게 아니고 센서 통해서는 계속 물체들 간에 정보들이 엄청나게 주고받고 있다는 거죠. 센서로 계속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서로 막 주고받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장해서 처리해줘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결국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려 그러면 결국은 빅데이터, 데이터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돼야 된다. 이제 그게 빅데이터의 큰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게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핸드폰입니다. 신기하죠? 응? 잘 보시면 요즘 쓰는 이런 핸드폰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아니고 여기에 안테나가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테나를 뽑아서 썼어야 됐어요. 하도 옛날 얘기네. 자, 유비쿼터스 공간, 물리적인 공간과 가상 공간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 안에서 유비쿼터스 정보 기술은 두 개를 아우르는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이두 가지가 중요한 개념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유비쿼터스 기술 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임베드라는 거는 결국 IoT, 사물이 정보를 갖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 안에 센서가 내장이 돼 있어야 되고, 프로세스가 내장이 돼야 돼요. 그럼 결국 그런 정보들이 이 안에 내장돼야 되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을 얇게 만들어서 거의 극소화,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이 안에 내장시켜야 되죠. 근데 이런 책상이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종이나 이런 거에도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술이 개발하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도서관 이제 들어가면 도서관 책 같은 거에 그 안에 뭐가 발라져 있어요. 요즘은 미세하게. 그래서 그냥 그거 들고 나오면 삐 거립니다. 알죠? 그걸 처리해줘야 돼요. 그 안에 RFID니까 내장돼 있고 다 이렇게 요즘 센서가 하도 작게 돼 있어서 내장돼 있고요. 종이로 만든 센서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무선 ID 이게 RFID라는 거죠. RFID 아까 전에 봤던. 얘기했던 그거고요. 요즘은 RFID 말고 NFC 뭐 이런 것들이 있죠. NFC 방법이라든가 비콘 이런 기술들이 자꾸 개발되고 있죠. 핸드폰하고 연동돼서. IP 버전 6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인터넷과 연결된 거니까. 그다음에 MEMS라는 거 초소형, 가장 이제 작은 이제 극소화된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칩을 이용을 해서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교량 같은 데도 여러 개의 칩들이 다 내장이 돼 있어서 센서도 있고 그 센서하고 연결돼서 프로세스 처리해주는 칩들도 내장이 돼 있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죠. 센서는 뭐 계속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또 연결되는 게 정보 가전. 이제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광고도 많이 나오죠. 요즘 KT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죠? 광고에서 뭐죠? 물고기
뭐 주는 거 있었죠. 물고기 밥 주는 광고도 있었고. 너무 공부만 해서 텔레비 안 보셔서 잘 모르시죠?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런 광고도 있고 요즘 KT에서 하는 가상현실 리얼리티, 버추얼 리얼리티도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개념을 알고 여러분들 광고를 보세요. 그러면 와, 이런 게 이제 현실화 됐구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는 이제 그걸 느껴요. 그래서 아,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 세계에 실현이 돼서 이런 게 막 만들어지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움직이는구나.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가 점점 이제 도래해지는구나. 그럼 과거에는 어떤, 이제 미래에는 10년 뒤에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이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게 상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처음에 얘기했던 상상으로만 얘기했던 내용들이 10년 지나서 이제 현실화되고 시작하니까.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그럼 어떤 더 현상이 발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학자들이 이런 걸 다 연구하고 연구소에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미래의 발전 포인트를 계속 제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게 그거죠.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들의 거의 50%가 없어진다고 하죠. 그죠? 이제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10년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들이 거의 없어지고요. 암기하는 직업이 아니고 앞으로는 창의력 있는 직업이 이제 중요한 직업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산업 4.0 버전에서 나오잖아요. 지능화. 그러면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암기식이 아니고 창의력 중심으로 이제 바꾼다고 하고 있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업도 일종의 뭐 암기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교육도. 지금 다른 나라들은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융합학문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융합학문. 여러분들 그 지금 그래서 2, 3, 4학년들은 모르지만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복수전공에서 융합전공을 자꾸 하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암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기존에 있던 정보들을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데 한 전공만 깊게 파는 것보다는 여러 전공을 두루두루 섭렵해서 서로 간에 융합,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전공만 잘 알아서는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다른 전공들, 제2의 새로운 전공들을 융합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증강현실은 다 알죠? 버추얼 리얼리티, 뭐, 이거는 아실 거고, 뭐,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요것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유비쿼터스 추진 사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이런 게 선박 위치 추적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은 다 만들어져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화면이니까.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교통정보 시스템. 그죠? 여러분들 앱에서 실제로 버스 오는 거 시간 다 체크되죠? 전철 시간 다 체크되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버스하고 전철이 그 안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센서가 부착이 돼서 위치 추적이 가능한 거죠. GPS를 이용해서 위치 추적을 해서 아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캐처를 하는데 버스가 계속 움직이죠. 하루 종일. 그럼 그 버스 정보가 어떻게 돼요? 계속 쌓이겠죠. 그럼 그 정보들을 어딘가에 저장해놓고 분석해서 처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앱으로 계속 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생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다 같이 연동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도서관 가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RFID 태그를 이용을 해서 지금은 다 시스템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자,